영축총림 통도사가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과 문화축제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통도사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주지 영배스님, 이창희 진주시장, 최용호 진주문화예술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축제 교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. 협약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통도사 문화축제 상호 발전을 위해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진주시는 축제 유등을 통도사에 대여하고 통도사는 문화축제와 사보에 유등축제 홍보 및 등 관련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영배스님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진주시와 통도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문화축제와 보존 기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